안녕하세요. 닥터 유튜브 1분 닥터 황닥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에 가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워낙 자료가 오늘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고 오늘 이제 한 가지만 그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대기 오염물질,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에 의해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다고 이제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집 안,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오염물질이 언제 높은지를 나타낸 건데 일단 보면은 뭔가 좀 대중 없이 갑자기 올랐다가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좀 그래프가 보입니다.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이제 대기 그 가정 내 공기 내 오염물질 높을 때가 바로 조리할 때라고 합니다. 즉 이제 음식을 조리할 때 그 조리하면서 나오는 그런 그 연소되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이제 가정 내 공기 오염을 시키고 이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리할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기는 이제 피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은 환풍기를 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특히 환풍기가 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검은 꼭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 외에 뭐 담배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가정 내 그 대기 오염 물질이 되어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. 추후에 블로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닥터 유튜브 1분 닥터 황닥이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